우선은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 그룹의 모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약자잖아요. 네. 한국 화약. 네. 그래서 1993년에 한화로 사명을 개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은 우선 잘 아시겠지만 무역 부분이 있고요. 무역 부분은 이게 상사 부분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 부분은 화약, 방산, 그리고 기계 부분 이렇게 사업 부분은 세 개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자회사로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 생명 있고요. 금융사. 네. 그리고 하나 건설을 100% 들고 있고 그리고 구 삼성테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또 연결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력 산업인 하나 케미칼을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자회사가 419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분법 적용 회사도 하나 종합화, 여천 SCC 등 75개사가 있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네. 계열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다만 네. 이제 앞서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듯이 요 네. 가운데서 저희가 주력해서 보고 있는 거 뭐 케미칼 그리고 생명 건설 에어로스페이스 뭐 요런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네.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네. 내년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면서 케미칼에서 태양광 그리고 방산 항공 사업에서의 비용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데요. 요 세부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광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네. 태양광에 속해 있는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네. 태양광도 태양광이고 또 화학 쪽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태양광 쪽이 뭐 최근에 뭐 셀모듈 가격이라든지 폴리실리콘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 케미칼은 3분기 실적에 확인하셨겠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예. 우선은 그 이제 태양광 셀 모듈 제품이 멀티 제품이 있고 모노 제품이 있는데 모노 제품이 좀 고효율이 높고 해서 얘네들 ASP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셀 웨이퍼 가격들, 원재료 가격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3분기에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케미칼의 태양광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미국 쪽 태양광 쪽 모듈 라인 1.7기가트 정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 효과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는 추가적으로 온기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저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룹 자체는 태양광 밸류체인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 케미칼은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고 그렇죠. 셀모듈은 하나 큐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통합 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하나 케미칼의 태양광 부분 실적은 내년까지도 괜찮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은 3분기 실적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었고 4분기 또 이제 증설 효과도 계속해서 반영될 부분이고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실적의 개선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 모노 뭐 멀티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네.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뭐 단결정 네,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순수도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네, 네. 그래서 결정이 네. 한 개 있으면 단결정이고요. 아. 여러 가지 있으면 다결정인데 다결정은 이게 결정이 많으니까 만들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기가 쉬워서 원가는 낮은 대비 효율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최근의 추세들이 뭐 재작년, 작년까지는 멀티 비중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모노 비중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가가 생산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네.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ASP를 계속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추세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스프레드도 좀 개선되고 있다는 네.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 케미칼 자체가 이제 웨이퍼라든지 인고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중국 증설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웨이퍼라든지 인고 가격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케미칼 자체는 웨이퍼 인고를 구조 조정을 했죠. 그래서 웨이퍼 인고는 거의 다 외부에서 조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셀 모듈 가격, 그 하나 케미칼의 ASP 판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웨이퍼 인고 가격들은 빠지니까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가져올 있죠.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는 네. 것이고 네. 이제 네. 그룹 내에 서플라이 체인이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부분 일단 케미컬의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한 거고요. 이외 화학 부분에서도 네.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네. 많아서 맞습니다. 이게 뭐가 좋다는 네. 건지 네. 이야기를 좀 일반적으로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하나 케미컬 자체도 하나 석유화학이었죠. 그래서 네. 그 에틸렌이라든지 뭐 프로필렌 같은 모노머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성들이 떨어지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림이랑 합작을 해서 여천 NCC라는 네. 크래커를 만들고요. 네.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을 도입해서 뭐 P라든지 PVC 같은 이제 모노 폴리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납사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제품 가격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요 상당히 그렇죠. 떨어지면서 네. 제품 가격 떨어지면서 실적들은 썩 좋진 않은 상황인데요. 말하자면 스프레드가 악화되고 네. 있어요. 근데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PVC는 조금 말이 다른 게 수요는 좀 썩 좋진 않지만 공급은 늘어나는 게 좀 적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 케미칼의 PVC 부분 그래도 실적들이 계속 고 마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스프레드 뭐 P 부분으로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네. 하나케미칼은 내년도 증설이 있습니다. 뭐 하나토탈 크래커라든지 뭐 하나케미칼 PVC, VCM, 석유수지 이런 것들 증설되는 효과들이 내년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스프레드 개선 빠지는 부분들을 저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해줄 수 있겠다라고 봐서 네. 태양광 부분 애드업되고 뭐 기초소재 부분은 뭐 소소한 수준이면 네. 한액픽을 연결 시적은 내년도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태양광은 나쁘지 않은 상황 여기에 이제 화학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시황이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PVC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네. 부분 여기에 네. 내년에도 증설 효과까지 더해진다 네. 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케미칼은 네. 좋은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건설인데요. 네. 네. 건설 좀 보면 이라크 쪽에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 이제 하나 건설이 하는 프로젝트 명이 BNCP라고 BNCP? 비스마야 뉴 시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라크 바그다드에 10km에 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그다드에서 10km 떨어진 곳이 뭐 비스마야. 비스마야. 네. 거기에 분당급 신도시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 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 근거가 2014년도부터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재정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IS. 그게 요 기간 동안 좀 계속 활발히 진행됐었잖아요. 요게 최근에 좀 많이 해소되면서 하나 건설의 BNCP 매출액 뭐 수주들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작년부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도 추가적인 수주 물량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건설의 이라크 프로젝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주 규모가 총 네. 12조 정도 돼요. 전체 건설에서의 네. 규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플랜트 건설되는 것들은 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화학 부분 플랜트 아까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 건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주들이 뭐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서 하나 건설은 주 하나의 100% 자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화학 쪽에서 플랜트 이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 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네, 또 네. 이제 이라크 쪽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도 나쁘지 않은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BNCP 곧 전체 이제 규모가 12조 정도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여기서 네. 하나건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12조는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네, 하나건설이 네, 가지고 네. 이제 나눠서 네, 가지고 네, 오는 거고 네, 이제 네. 그 크기가 조금씩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모멘텀으로 하나 내에서의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방산 항공 쪽이에요.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여기 보면 GTF 엔진 판매 확대 네. 이게 포인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GTF 네. 엔진이 뭐죠? 그래서 기어드 터보 엔진이라고 이게 기존의 엔진 대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지 원가도 상당히 싼 신형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W라는 업체랑 같이 이제 RSP라고 요게 리스크 앤 레비뉴 쉐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랑 이익을 같이 공동으로 쉐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GTF 엔진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면서 이 수익선 BEP 되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좋은 게 그 AM 마켓이라고 그 수리랑 부품 교체하는 데가 그때가 확실히 마진이 높아요. 그 시점들이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AS가 마진이 좋다는 네, 마진이 더 좋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엔진 파는 것 대비해서는 근데 엔진 판매 대수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AM 시장 도래하는 시기도 상당히 많이 빨라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효과들이 좀 내년부터는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국방비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방위력 개선비랑 방산업체 실적들이랑 상당히 많이 연동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국방비 추세들을 한번 보시면은 방위력 개선비 비중들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에 중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RSP 관련돼서 수주 잔고 20조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먹거리를 한 30년에서 40년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수주도 저는 확대가 될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 충분히 주하나의 밸류에이션에 추가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이제 세부 주요 계열사들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사실 주한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요 케미칼, 건설, 에어로스페이스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한화의 실적이나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리포트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한화는 주한화에 대해서는 커버리지 이번에 게시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선 실적 우선 한번 보여드리면은 올해 실적이 특히 주 한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월에 대전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 9월까지도 플랜트 가동률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다만 지금은 100% 가동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그 화약 부분, 방산 부분 실적들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봐서 올해 뭐 2, 3분기 거의 가동 못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이연된 매출액이 또 내년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하나 실적은 내년도에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건설, 하나 케미칼도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 주가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하나 밸류에이션 차트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영업가치 본사 부분 에비타의 멀티플 좀 고려를 했고요. 지주회사니까 브랜드 비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간 이게 1,500에서 1,600억 정도 되는데 계열사들에게 받는 브랜드 로얄티 거기에 비용 차감하고 멀티플 10배 정도 적용한 것들을 좀 적용했고 상장사, 비상장사, 장부가랑 시장 적용한 금액이 목표 주가 한 35,0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37% 정도. 그러네요. 네. 지금 현재가가 25,000원 정도 되니까요. 네, 일단 위로 35,000원 정도까지 타겟 프라이스 설정을 해주셨어요. 뭐 자체 사업에서의 개선되는 폭 그리고 계열사들에서 주력 계열사들에서 실적 개선되는 흐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가치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한화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동욱 연구위원 모시고 주 한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